이데일리 뉴스를 가지고 국내외 상황들 좀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부터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 등 돌린 외국인 변심인가 잠깐 변덕인가. 최근 주식시장을 놓고 국내외 막론하고 걱정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그 수위를 키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특히 이제 AI를 좀 조명을 하면서 과연 AI의 붐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시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과매수 상태냐 아니면 아직도 뭐 충분히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하면서 의심을 하는 의문을 품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 국내에서도 계속 주요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 특히 국내와 관련돼서 이런 불안감의 가장 기저에는 외국인들의 요즘 좋지 않은 상황들, 외국인이 계속 우리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이 가장 깊게 깔려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사실은 올 들어 지난 달까지죠. 20조가 넘는 21조에 가까운 순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최근 일주일 새 2조 원에 가까운 순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파는 종목도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종목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 최근 일주일 새 3.5%나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사는 데가 뭐 SK하이닉스, 기아 정도입니다. 자,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 주식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밸류업 관련된 부분을 좀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외국인들이 한국도 밸류업을 할 만한 충분한 여건, 그러니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정책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러면 한국이 정책적인 어떤 목표로 밸류업을 한다, 이런 정책을 추진해서 효과가 난다 그러면 일본과 같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서 한국 시장에 대거 들어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과는 좀 사뭇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들어왔던 돈이 다시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좀 크다. 물론 여기에 뭐 요즘에 급체금리가 오르고 등등등 여러 가지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도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결국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한국 금융당국 이런저런 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 밸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요. 과연 해외 투자자들이 그 신뢰를 좀 가지고 대규모로 한국 투자에 나설 수 있으냐 여부. 이 부분은 조금 더 걱정스러운 대목을 가지고 좀 지켜보게 됩니다.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얘기는 뭐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니 글로벌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이고요. 또 뭐 달러도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환율 크게 올랐던 이유도 뭐 결국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환율 이 표만 놓고 보신다고 그러면 어제 우리 환율 1,379원, 14원이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갑자기 환율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걱정을 하신 분들, 특히 이제 해외 자녀들 뭐 유학 보낼 거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좀 하실 텐데요.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해외 투자자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가장 세계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미국 국채를 안 살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채권 투자한다는 거는 채권값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걸 사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사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특히 그동안에 미국 국채를 열심히 사주던 유럽 국가들이 안 사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다음 달 초에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불난 집에 뭐 부채질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주가가 그 가격이 뭐 올라가는 당연히 채권값이 올라가는 유럽 뭐 독일 분트채 같은 거를 살 필요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기도 하고요.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어제 우리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7,800원 넘게 순매도한 것도 결국 이런 달러 문제, 달러 강세 문제. 오늘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문제들도 겹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 여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국채금리가 이런 계속 급등 상태가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보시면서 시장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좀 듭니다. 자, 이번에 산업 얘기 좀 준비를 했습니다. AI 붐이 이제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반도체주들은 좀 확실히 좀 기세가 좀 꺾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가장 최근에 좀 핫한 그런 AI 관련주는 이 냉방, 냉난방 공조 시스템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며칠 전에 LG전자가 갑자기 10% 넘게 급등을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그거였죠. LG전자가 미국의 그 대형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후행적으로 해석을 하긴 하는 건데 AI가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는데 그 전기 많이 쓰는 전기의 절반 정도를 그 데이터 센터 내에 그 열기를 식히는 즉 냉각 시스템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결국은 AI 시대에 AI 시대가 이제 완전히 좀 안착이 됐을 때 최종 성공 최종 가장 수혜를 입을 기업은 입을 업종은 결국은 이 냉난방 공조회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봤을 때 이렇게 냉난방 시장이 북미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297억 달러였던 게 10년 뒤에는 488억 달러까지 거의 60%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반도체라든가 전력기기나 이쪽에 비해서 아직은 좀 저평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LG전자가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도 레녹스라고는 이미 미국에 있는 이 냉난방 공조 회사와 제휴를 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라는 것도 봤을 때 결국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간다라는 것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제 이혼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제 2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2심 판결 결과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 이겁니다. 금액도 워낙 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면 당연히 최고가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SK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사실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SK 주식회사 주가가 9%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17만 원 가까이 치솟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번 이 사태가 이혼 소송의 결과가 SK 지배구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지어는 경영권 분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까지 나왔던 건데 경영권 분쟁까지 간다라는 부분은 좀 차치하더라도 SK 지배구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게 2심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다고는 또 한 3, 4년 걸릴 수 있긴 합니다만 그 사이 SK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SK가 지금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지금 그룹 정비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자회사를 판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판결까지 나오다 보니까 SK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너무 좀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SK라는 그룹이 만약에 이런 어떤 상황들을 또 잘 극복을 한다고 그러면 또 제2의 도약을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만들어냈던 제2의 도약을 다시 한번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기대감도 물론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